시암에 도착한 나는 시암역 주변의 화려한 쇼핑몰을 뒤로 하고 도심 속 사당을 찾았다. 에라완 사당이다. 에라완 사당은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. 사당 바로 옆에는 에라완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을 건축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넋을 위로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한다. 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점성술사를 찾았고 네 개의 얼굴을 가진 브라만교의 최고 신인 탄타오 마하프롬을 위한 재단을 지으라는 조언을 받고 지은 사당이 에라완 사당이다. 사당이 건립된 후부터는 신기하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에라완 호텔이 완공되었다고 한다.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당을 찾아 재물을 바치며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. 에라완 사당에서 진심을 담아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태국 시민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도를 드리는 성스러운 공간이다. 에라완은 머리가 세 개 달린 코끼리를 의미한다. 사당 건립 이후부터 향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태국인들이 찾는 사당에서는 무이들의 춤도 볼 수 있다.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. 소원을 적은 종이를 무이들에게 주면 그 소원의 내용에 따라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. 아마도 기도의 내용에 따라 춤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. 도심 속 사당의 모습도 신기한데 이곳에서 뜻밖의 태국 전통 춤도 볼 수 있다니 정말 횡재한 기분이었다. 기도하는 태국인들의 모습이 경건하고 간절하게 느껴졌다. 어떤 소원들을 빌고 있을까? 사실 무이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 에라완 사당을 찾아와 소원을 빌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봉헌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기도한다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. 아마도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. 사실 에라완 사당은 힌두교 창조의 신인 브라만을 모시고 있는 곳이다. 인구의 95%가 불교 신자인 태국인이 이 에라완 사당에 와서 소원을 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데 제한이 어디 있겠는가? 기도란 그 행위보다는 태도와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. 태국인들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았다.